무한독서!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책이기도 한데 사람이기도 하죠. 바로 네. 제가 아이폰은 없지만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을 만드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유명하죠. 다들 알고 있으실 거고요. 이 책도 나왔을 때 되게 유명했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께. 9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사진도 조금인데 진짜 몇 페이지 없어요. 어마어마한 책인데 그래도 재밌게 읽었어요. 내용도 좋았고, 글쓴이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스티브 잡스도 아시겠지만 일단 이 책은 자서전이긴 한데 직접 쓴건 아니고요.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들 아시는 CNN의 국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전에는 타임지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맡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대학교 교수도 하고 지금은 그 언론 회사를 차린 사람이고요.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데 자서전 그 전기를 주로 많이 썼던 작가라는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전기를 써달라고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했는데 아직 뭐 죽지도 않았고 아무래도 창창한 사람의 전기를 써줘서 뭐 하냐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암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책을 쓰게 된 스티브 잡스의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끝까지 안 보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전기를 써달라고 했죠? 내가 물었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알았으면 했어요.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할때 항상 곁에 있어주진 못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유를 알기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관한 책을 쓸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제대로 된 책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직접 내 얘기를 들려줘야겠다 싶었지요. 네, 그런 이유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러면 그 9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가 압축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얘기하려니까 저도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요. 중간중간 컨닝을 할게요. 일단 스티브 잡스는 1955년생이고요. 1955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동갑내기 유명한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인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도 1955년생이고요. 두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빌 게이츠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1955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는 그 독일계 이민자였고요. 아빠는 시리아계 이민자였는데 두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사랑에 빠져서 스티브 잡스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아버지가 기독교가 아니고 거기다 이슬람교인 사람을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두 사람 결혼을 못 하게 되는데 스티브 잡스 엄마는 그래도 아들을 낳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 가족을 찾다가 폴 잡스라는 독일계 이민자에게 스티브 잡스를 입양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스티브 잡스의 엄마가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나온 부모 밑에서 입양을 보내고 싶었는데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인 폴 잡스는 대학을 나오진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각서를 쓰고 스티브 잡스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 스티브 잡스는 잘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특이했던 점은 기계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때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게 돼요. 그 스티브 워즈니악은 4~5살 정도 많았고 대학생이었는데 두 사람은 이야기가 잘 통하고 뜻이 잘 맞아서 같이 많이 지내게 되고 바로 당신은 핸드폰이 없고 공중전화를 많이 썼는데 그 장거리 공중전화는 요금이 비쌌어요. 근데 그거를 주파수를 해킹해서 공짜로 쓰는 그런 해킹 기계를 만들어서 뭐 장난도 치고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가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때 당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을 가도 되는데 굳이 부모님께 우겨서 포틀랜드에 있는 리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가게 되고요. 이 학교가 인문학으로 유명한데 학생 수도 적어요. 막 1,000명 정도? 그런데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스티브 잡스는 여기 대학을 가게 되고 학교를 다니다가
정규 과목은 나에게 필요 없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겠다 해서 학교를 바로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퇴를 하고는 원하는 수업만 골랐는데 대학 교수님들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뭐 진도 만나게 되고 선불교에 좀 빠지기도 하고 뭐 마약도 많이 하고 그런 히피 정신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가 한 1, 2년 정도 그러고 있다가 다시 캘리포니아 돌아와서 아트리라는 회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아트리는 그 게임 회사인데 나름 유명한 회사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핑퐁이라는 게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때 스티브 잡스가 들어갔을 때는 벽돌깨기라는 게임을 또 이때 만들게 돼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찾아가서 나를 고용해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정이 내려와가지고 특이한데 뭐 일을 좀 잘할 것 같네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사람들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근무만 시키게 되고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인도를 갔다 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장한테 인도를 갔다 올 테니 돈을 달라라고 하는데 사장이 이제 스티브 잡스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뭐 황당하긴 하지만 마침 독일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그럼 네가 거기 출장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로 가면 내가 뭐 출장비랑 비용을 좀 줄게라고 해서 오케이 해서 스티브 잡스가 바로 독일로 출장을 갔다가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 가서 물 잘못 먹고 뭐 말라리아 고생 설사하고 고생하다가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뭐 고생만 제가 보기 고생만 하다가 7개월 뒤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뭐 인도 수도승처럼 옷을 입고 맨발로 네 캘리포니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아트리에 돌아가서 일을 하다가 워즈니악한테 그 벽돌깨기 게임 중에 게임 팩을 만드는데 거기 들어간 반도체를 줄이면 줄인 수만큼 보너스를 주겠다고 사장이 얘기를 해서 워즈니악한테 이걸 줄여라라고 시키고 그 인건비만 반을 떼서 주고 그 보너스는 본인이 다 먹었어요. 근데 뭐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계를 좋아하니까 당시 그 가라지에서 홈 컴퓨터 그룹이라고 이제 동호회를 만들게 돼서 거기서 사람들이랑 컴퓨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애플 1이라는 컴퓨터를 워즈니악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컴퓨터를 그 동호회 회원한테 공짜로 나눠주게 돼요. 근데 잡스가 뭐 이런 훌륭한 기계는 돈을 받고 줘야지 공짜로 주면 안 된다고 크게 싸우게 되고 그 이후로 애플 회사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 2를 만들게 되는데요. 애플 2는 그 애플이 처음 시작할 때 대박을 내게 준첫 번째 컴퓨터예요. 사실 스티브 잡스가 기술자는 아니어서 직접 만드는 뭐 회로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건못 만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 매니저나 뭐 CEO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거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된다. 뭐 케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뭐 테두리 어떤 플라스틱을 써야 된다. 그런 약간 그 디자인적인 데 상당히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능성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고생은 워즈니악이다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 대박이 나서 애플을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1살, 22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애플이 성장을 하면서 뭐 여러 CEO도 영입을 하고 회사를 크게 키우고 그다음 컴퓨터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성격이 워낙 지랄 맞아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결국에는 회사에서 독립을 하게 해서 나오게 돼요. 사실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다툼을 하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스티브 잡스는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다시 만들게 돼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애플에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내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나와서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차려서 만들게 되는데 넥스트는 쫄딱 망하게 됩니다. 네, 그대로 망하고요. 그 넥스트를 하는 당시 루카스아트라는 그 영화회사에 픽사라는 그 컴퓨터 디지털 전문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가 독립을 하면서 경영난이 좀 힘들어지자 스티브 잡스가 그걸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CEO를 맡게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알고 계신 픽사 스토리가 시작돼요. 토이 스토리부터 해서 이제 대박을 계속 내게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도 디즈니랑 마찰이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에는 디즈니한테 인수를 당하면서
다들 뭐 실망을 한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인수를 당했지만 디즈니의 지분을 많이 가져감으로 해서 역인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요.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에선 비록 망했지만 픽사에서 성공을 이룬 동안 애플은 이제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색깔도 잃어가고 그냥 고만고만한 보통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다시 그 애플의 와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다시 회사를 복귀를 하게 되죠. 그때만 해도 직접적인 CEO는 아니고 ICEO라고 해서 임시적인 CEO를 맡게 되는데 연봉은 1달러만 받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계속 CEO 같이 하면서 들어와서 첫 번째 작품은 우주선 같이 생긴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영상은 네, 사진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컴퓨터도 만들게 되고 바로 아이튠즈를 만들어서 이제 음반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요. 아이팟을 만들고 그리고 애플 매장도 상당히 큰 프로젝트로 해서 그 애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폰, 그리고 아이클라우드까지 이렇게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기계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엔드투엔드라고 해서 이제 그한 기계에 모든 게다 포함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있으면 여러 가지 더하고 빼고 뭐 프로그램 넣고 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기계를 하나를 사면 모든 게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걸 스티브 잡스는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편집적인 그런 집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단점도 있지만 오히려 장점으로 많이 부각돼서 많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아, 뭐 900페이지라서 다 줄이진 못했는데 일단 큰 이야기만 하면 이 정도고요. 책을 읽는 동안 든 생각은 처음엔 와 정말 미쳤다. 뭐 이런 사이코가 다 있냐. 그리고 대단하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약간 감탄까지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책은 스티브 잡스가 읽지는 못했어요. 월터 아이작슨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써달라고 해서, 약간 뭐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뭐 스티브 잡스가 심심한 그 채식주의라서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고요. 막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시켰는데, 오렌지 주스를, 직접,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바로 만들어서 주지 않고, 음료수 이제 파는 거를 따라서 줬다. 그러면은 엄청 화를 내면서 이거는 뭐못 먹는 음식이다. 뭐 다시 바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아니면 음식점에 가서 뭘 먹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엄청나게 화를 내고요. 어떤 직원이 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다할수 있냐고 엄청 욕을 하면서 이틀 뒤에 그 직원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 직원이 했던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 현실 왜곡장이라는 그 스티브 잡스가 즐겨 쓰는 기술이 있는데 말 그대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 일을 계속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그거를 이용했던 직원도 많긴 한데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젊으신 분들보단 30, 40대, 50대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알고 있는 기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회사원이나 뭐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이해도 되고 막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한 번은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권이면 스티브 잡스에 대한 거의 모든 걸알수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스티브 잡스 이대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